근데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생각이 많아? 되게 시간 많은가 보다. 맞아, 맞아. 나도 많이 썼던 말이다. 되게 시간 많은가 보다. 너 그거 되게 여유로운 거야. 너 그거 남들은 생각 없이 연습하고 생각 없이 그냥 다 부딪혀. 그 말을 매번 몇년 동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나 생각 많으면 여유 많은 거구나. 그럼 생각 없을 정도로 더 달려야지? 이러다가 쿵! 그때 이제 또 회의감 들면, 너또 여유가 생겼구나. 이렇게. 밤낮없이 행사하고 광고 찍고 해외에 갔다가 생방송 하고 한달 반복했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감사하기도 바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충전이란 단어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어리고 그때는 막 그냥 아무리 막 춤춰도 어떻게든 좀 아프고 되고 막 하니까 일이 우선이지. 일이 우선이어야 더잘 되고 더잘 되고 해야 스케줄도 들어오고 내가 게으른 모습 안 보여야 우리 엄마도 지켜드릴 수 있고. 경주마처럼.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뭔가 문득 이런 순간이 오잖아. 맞아요. 멈추면 그냥 그 경기 퇴장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오는 순간 들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어느 순간 뭔가 여유는 나태함의 상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여유를 가지면 안될것 같은 계속 달려야 한다는 달리는 행위에 대한 강박이 생겼더라고. 못 멈추는 거야, 내가. 맞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무의식 테스트였어요. 첫 번째로 원하는 무의식이 숨 쉬고 있다를 느끼는 게 저의 첫 번째 욕구였고, 두 번째가 음악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건강이라던가 상황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막히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얘를 놓고 싶기도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놓지는 못하니까 잡아줬던 것도 앨범이었고 또 동시에 논 것도 앨범이었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계속 달려? 그때 애나 같아서 좀 마음이 띵했죠. 그래서 속상했어요. 정말. 저는 청아가 되게 단순한 성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